뇌혈관 회충법 첫 번째, 좌뇌형 우뇌형을 밝혀라. 뇌혈관을 회충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홍영표 스님, 네. 혹시 내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뇌가 선호도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나는 좌뇌 선호든지 우뇌 선호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좋다. 자, 그럼 우리 테스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손을 피셔서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깍지요? 네, 깍지를 네. 껴보면 위에서 내려다볼 때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는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있는지만 좀 봐보세요. 네, 저는 네, 왼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오른손. 만약에 왼손이면 그 손가락 이렇게 밑으로 가게 한번 껴보세요. 어떤가? 불편해요. 뭘 느끼세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이상해, 어색해. 그렇지, 어색하죠. 그럼 편한 쪽으로 했을 때 아. 위에 와서 왼손이면 왼쪽, 오른손이면 오른쪽이라고 왼, 오른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오른, 자, 두 번째. 네. 자, 네. 팔짱을 한번 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팔짱을 꼈을 때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내 눈에 보이는 손이 오른손이냐 왼손이냐. 눈에 보이는 손. 저는 이렇게 시계가 보이니까 왼손이잖아요. 저도 왼손이에요. 자, 왼손이면 왼쪽, 오른손이면 오른 이렇게 쓰라는 거죠. 자, 또 지금 잘 안 보이지만 네. 다리를 한번 이렇게 꽈보세요. 편한 쪽이 어느 쪽인가. 잘 안 꽈지는데요. 네. 약간 살이 떠서 그런지 네. 양쪽 다 불편합니다. 올라온 쪽 이야기는 거죠? 네, 거기서 어느 쪽인지 오른쪽, 왼쪽 쓰세요. 이거 신기하네. 네. 확실히 편한 데가 있네요. 네, 있습니다. 무심코 할 때 모르지만 생각을 해보면 한쪽이 분명히 편안한 쪽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번에는 잘 들으셔야 돼요. 자.